안녕하세요. 오늘은 미역국을 좀 끓일 겁니다. 소고기 양지 250g 준비해 주시고요. 미역은 30g입니다. 미역은 약간 미지근한 물에 한 20분 정도만 담궈 주세요. 소고기는 이렇게 한 20분 정도 핏물을 빼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미역은 20분 불려서 맑은 물에 깨끗이 씻어 주었습니다. 먹기 좋게 한 번씩 이렇게 잘라 주시고, 소고기도 핏물을 빼서 맑은 물에 씻어서 이렇게 물기를 한번 쭉 제거해 줬습니다. 맛술 2스푼을 넣어주세요. 국간장 2스푼만 넣습니다. 참기름 1스푼만 넣어주세요. 후추 한 3-4번 정도만 툭툭 쳐주시고,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만 두겠습니다. 냄비를 달궈주시고, 기름은 따로 넣지 않습니다. 여기에 기름이 다 들어갔어요. 마늘 2스푼을 넣어주세요. 양념했던 국물이 싹 졸아들게 이렇게 볶아주세요. 그래야 나중에 국물을 벗을 때 맑게 나옵니다. 뿌옇지 않고. 이럴 때 미역을 넣고 양념이 이렇게 깨끗하게 다 재료에 배도록 볶아주세요. 물을 적당히 한두 컵만 짜작짜작하니 이렇게 해주시고, 한 번 더 끓여줍니다. 여기에서 미역하고 고기에 더 맛이 깊이 배어들어서 맛이 좋아요. 자, 여기서 이렇게 짜박짜박 이렇게 끓어오르죠. 그러면 이렇게 국물이 뿌얘졌습니다. 참기름 넣는 것도 겉돌지 않고 이렇게 뿌옇게 국물이 우러났습니다. 이럴 때 생수를 마저 부으시고, 1리터하고 250ml 더 들어갔습니다. 여기에 멸치 액젓 2스푼을 간으로 넣어주세요. 푹 끓여줍니다. 7분에서 10분 정도를 푹 끓여주세요. 이렇게 미역국이 한 5분 정도 센 불에 끓이시고 중불로 주신 다음에 10분을 더 끓였습니다. 중간에 처음에 끓일 때 그렇게 한번 푹 끓이면서 물을 붓기 때문에 이렇게 국물이 뽀얗고 기름도 참기름 넣었던 것도 하나 떠오르지도 않고 이렇게 뿌얗니 맛있게 끓여졌어요. 그리고 고소하고 아주 담백하니 맛있습니다. 아주 시원하고 고소합니다. 마지막으로 후추 좀 약간만 한 두 번 정도만 살짝 넣어주세요. 그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미역국을 만들어 봤습니다. 더운 여름에도 뜨거운 걸 드셔야 속이 편하다잖아요.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